윤 후보님, 이거는 정말 좀 불상사에 관한 건데요. 불미스러운 일에 관한 건데 그저께 춘천에서 토론할 때 또 네. 어제 여의도 KBS 앞에서 윤 후보님 캠프 측 관계자가 저희 캠프 측 도와주는 지지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응원한다고 이렇게 자리를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잡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춘천에서도 폭행이 있었고 여의도 어젯밤에도 폭행이 있었어요. 그거 좀 후보로서 좀 그 폭행당한 분들도 다 우리 당 어제요? 지지자. 어제 뭐 여의도에서 뭘 했나요? 아니요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어제 얘기는 춘천 뭐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? 춘천 얘기는 들었는데. 그래서 제가 제 말씀은 네. 제가 그걸 뭐 윤석열 후보님 따지는 게 아니고 네. 윤 후보님 직접 폭행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윤 후보님 캠프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 저희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. 우리 캠프 아니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캠프 사람이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캠프 사람이 거길 왜 오겠습니까? 그럼 지지자입니까? 지지자들이 그냥 오시는 거죠. 그래서 캠프 관계자가 그걸 알려고 뭐 큰 충돌은 아니었다고 저는,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이런, 그걸 이런, 같은 아니, 이런 자리에서 했습니까? 후보가 네.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중한 시간에 아니,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니까 뭐 사과 안 하시겠다면 됐습니다. 네. 됐고요.